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30회 교정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자, 오늘은 13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먼저 13번 봅시다. 자, 아줌마는 소시적에 과부가 되어 다달이 힘들게 살았다 라는 내용이죠. 자, 아줌마는 소시적에 과부가 되어 다달이 힘들게 살았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소시적 맞느냐, 다달이 맞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죠. 자,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바로 소시적이 잘못되어 있죠. 자, 여기는 소시적, 쌍지읒으로 소시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거는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것이고 정확한 맞춤법은 시에다가 사이시오, 예, 소싯, 그 다음에 쌍지읒이 아니라 그냥 지읒, 예, 소싯적, 예, 소싯적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소싯적이라고 쓰게 되죠. 소싯적 뭘 말하죠? 예, 젊었을 때, 예, 젊었을 때를 소싯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젊었을 때 과부가 됐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다달이 이거 고민하신 분입니까? 이게요, 이게 달달이가 아니에요. 앞에 리을은 탈락이 합니다. 그래서 자, 달프라스 달프라스 이지만은 앞에 달에서 리을이 탈락해서 다달이. 네, 나날이도 마찬가지죠. 날프라스 날프라스 이지만은 처음에 나에서 리을이 탈락해서 나날이. 네, 그렇게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시적에 또 그런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 자기가 아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좀 고래짝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예. 어떤 뭐 고래짝 얘기 뭐 아주 고래짝 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옛날 얘기 아주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할 때 아주 고래짝 얘기 또 하냐 뭐 아니면 고래짝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럴 때 있죠. 그때 고래짝 고리적 어떻게 쓰죠? 예, 그것도 소시적이랑 모양이 비슷하게 고리적, 예, 그렇게 쓰죠. 예, 그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확인합시다. 자, 어머님은 예, 네가 째째한 월급장이 생활을 면하길 바라셨던 거야.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자, 째째한 할 때 이게 어이째냐 아이째냐 고민하시겠죠. 또 월급장이 월급쟁이 고민하시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여기서는 월급장이가 아니라 월급쟁이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장이와 쟁이 가장 기본 원칙은요. 예, 장이는 어떤 손기술자, 수공업적 기술자를 장이가 붙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서 이게 시멘트를 바르는 일을 하는 그 사람 미쟁이가 아니라 미장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옹기장이, 유기장이 전부 다 장이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쟁이는 뭐냐면 약간 낮추어서 부를 때. 예, 그렇죠? 낮춰서. 그래서 이 월급장이는 월급장이 어떤 그 손기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월 다달이 그 수입을 자기가 일한 값의 그 몫을 다달이 월급으로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급장이라는 말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약간 그런 월급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약간 낮춰서 부를 때 월급쟁이라고 부른다. 예, 그렇게 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쟁이는 약간 이제 낮추어서 이렇게 뭐 이발쟁이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뭐 환쟁이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그 낮추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더라도 또 이런 게 있죠. 뭐 소금쟁이 이거 뭐 소금 파는 사람이 소금쟁이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어떤 저기 물 속에 사는 물벌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쟁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에는 또 쟁이가 붙기도 하죠. 예, 소금쟁이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거, 예, 째째하다. 자, 요런 거 잘 알아두세요. 아이째가 아닙니다. 이거 아이째로 아시는 분들 많아요. 아이째가 아니라, 어이째째하다. 예, 어이째째하게 굴지 마라.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옷을 이렇게 꾀죄죄하게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꾀죄죄하다. 이때 죄, 어떤 죄자일까요? 오이죄인가요? 아이죄인가요? 둘다 아닙니다. 오이죄자입니다. 예, 꾀죄죄. 그래서 꾀부터 죄죄 다 오이 오이 오이입니다. 쌍기역의 오이, 지읒의 오이, 지읒의 꾀죄죄. 예,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봅시다. 자, 이 냄새는 방에도, 옷에도, 이불 자리에도 배어 있었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자, 고민해야 될 단어 있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서는 이불 자리가 아니라 이부 자리죠. 리얼이 탈락한다는 것. 이런 것도, 아까 나날이, 다달이, 그런 것처럼 리얼을 탈락하는 게 있죠? 또 이부 자리지, 이불 자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배어. 이걸 또 배여라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배여 아니에요. 냄새는 배는 것이지, 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 배이는, 배이다는 없죠. 그냥 배다죠. 그래서 배어, 이렇게 나가는 거지. 배어, 배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배어, 이거 아닙니다. 배어 아니고 배어라고 여기 정확하게 돼 있죠. 예,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고. 또 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저런 거 있죠. 여러분, 불납입니까? 분납입니까? 헷갈리시죠? 분납이, 불납이. 헷갈리지 마십시오. 둘다 표준어입니다. 같습니다. 불나비도 되고 분나비도 되고 불나방도 되고 분나방도 되고. 그렇죠? 자, 그다음 20번 슬라이드 0 넘겨 주십시오. 자, 16번 볼까요? 자, 그는 구두짝을 들고 혼미백산 도망쳤다. 혼미백산. 자, 요 문제는 뭐 거의 다 아시겠죠. 아시는데 이게 그 일반 걸친 묵자로 이 문제 나오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자, 우선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혼미백산이란 말 나오죠. 혼비백산이죠. 혼비백산. 자, 근데 이게 왜 묵자로 된 사람들은 왜 헷갈리는지 아세요? 예, 미할 때이 미음하고 비읍. 예, 이게 요 시험 보다 긴장이 되면요, 이게 비읍이 미음으로 보이고 미음이 비읍으로 보이죠. 헷갈리죠, 그게 잘.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예, 미와 비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예, 뭐, 비읍인지 미음인지 헷갈리지 않죠. 예, 혼미백산이 아니라 혼비백산. 예, 백산. 이 산으로 끝난다는 거. 여러분은 풍비박살이 아니죠. 풍비박살이 아니라 풍비박산이죠. 예, 그렇게 산, 막 이렇게 흩어지는 것. 요거는 흩어질 산을 쓴다. 예, 아시면 되고요. 자, 17번 열어주십시오. 자, 보아하니 구구절절이 맞는 말만 한다고 밀어붙일 기세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뭐 헷갈리는 사람들이 구구절절히냐, 구구절절이냐, 또 이거 고민하실 것이고, 밀어붙일 할 때, 밀어붙이다 할 때, 티읕을 붙이냐, 그냥 밀어붙일 이렇게 쓸 것이냐. 답을 열어주십시오. 예, 답은 구구절절히가 아니라 구구절절이. 예,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뭐 그런 뜻이가 구구절절이죠. 예, 구구절절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매우 간절하다는 거, 이거 절절하다라 그러죠. 매우 간절한 거를 아주 절절한 애원, 소원. 자, 이것의 부사는, 자, 절절히입니까? 절절입니까? 예, 그놈은 또 절절히입니다. 그래서 절절히 한번 호소를 했다. 예, 이때 절절히, 그리고 구구절절이, 요거 구분이 된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띄어쓰기 여러분, 보아하니, 이거 보아하니, 이거 붙여 적어요. 이거 하나의 단어입니다. 보아 띄우고 하니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요거 띄어쓰기도 잘 익혀 두세요. 보아하니 하나의 단어라서 붙여 적는다는 것 아시고요. 밀어붙이다, 요거는 붓, 디귿이, 저 티귿이 들어가죠. 근데 티귿이 안 들어간 붙이다가 있죠. 뭐죠? 예, 벗어붙이다. 예,
벗어붙이다 할 때 그 붙이다는 발음 나는 대로 붙이다. 그렇게 쓴다는 거. 그러면 걷어붙이다는 어떻게 되죠? 예, 그거는 티귿이 들어간 겉, 어, 붓이다. 자, 거에는 디귿이죠. 그 다음 부에는 티엣. 이런 것들 붙는다는 거.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18번 열어주십시오. 자, 그에게 장사꾼이 금을 사고 싶어 한다고 는지시 일러 주었다. 자, 그에게 장사꾼. 예, 장사꾼. 아십니까? 는지시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는지시가 아니라 넌지시죠. 네, 넌지시. 그렇게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 예, 요거랑 또 자전 문제 나오는 게 그런 게 있죠. 뭐 느즈막이 집으로 돌아왔다. 맞나요? 아닙니다. 느즈막이가 아니라 느지막이죠. 느지막이. 자, 근데 또 여러분, 자, 뭐 이런 게 있죠. 아주 고즈넉이, 예, 아주 고즈넉이. 이건 뭐죠? 그건 맞죠. 고즈넉이지, 고지넉이가 아닙니다. 예, 고즈넉이. 예,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사꾼 할 때요, 장사꾼 이렇게 안 하죠. 이 꾼, 꾼이 하나의 접미사입니다. 장사꾼, 낚시꾼. 또뭐 나무꾼 전부 다 그렇게 쓴다라는 거 그런 게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